퓨즈들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음성을 켰어요. 어느덧 벌써 저희가 함께 만난 지도 2년이 넘고 3년 차가 돼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희 이제 온앤오프하고 함께 하면서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 잘 달려온 것 같아요. 우리 퓨즈들도 그렇고 온앤오프 멤버들 전부 다 그렇고 앞으로 정말 해야 할 것도 많고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너무 왕성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 퓨즈들과 함께 100년, 1000년, 만년 함께하고 싶습니다. 항상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퓨즈들. 또 오늘 중요한 이렇게 날에 퓨즈와 함께 보내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퓨즈들과 행복한 날도 있었고 기분 좋은 날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퓨즈가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고 퓨즈가 항상 좋은 것만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밖에 없어요. 사실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저희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더 열심히 한 만큼 더 퓨즈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왔지만 더욱더 퓨즈를 더 행복하게 만들려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내년도 저희와 함께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고 행복한 날들만 행복한 추억, 재밌는 추억 저희가 같이 노는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내년도 벌써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내년도 저희랑 같이 함께 즐기실 준비가 되셨나요?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퓨즈들이 있어야 제가 뭔가 더 연습하는 데도 그렇고 뭔가를 만들고 보여드리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좀 더 잘하는 모습 더 뭔가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데 항상 부족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2019년이 거의 끝나가는데 퓨즈들한테 진심을 다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항상 곁에서 든든하게 저의 응원해주고 힘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퓨즈들이 항상 옆에 있기에 저희 온앤오프가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앞으로 더 쭉쭉쭉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2019년이 끝나가네요. 퓨즈들은 즐거운 연말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진짜 정말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한 해는 정말 퓨즈들에게 더 의지하고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우리 퓨즈들도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우리 온앤오프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너무나 진짜 사랑합니다. 제가 사실 표현을 잘 못해서 좀 많이 낯선데 진짜 저의 마음은 정말 진심이니까요. 정말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일단은 같이 함께 한 지가 진짜 많이 오래됐죠. 이제 크리스마스까지도 같이 함께 보내게 되는데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정말 고울라이브 온스테이지에서 그런 공연을 만들게 된 이유가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더 만나면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인데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시간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행복하네요. 진짜 여러분 진짜 특별한 날 뿐만 아닌 모든 하루하루가 진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날들 저에게는
우리에게, 저희 온앤오프에게는 정말 큰 추억을 항상 만들어주시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희 함께 해줄 거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날씨가 많이 춥잖아요. 정말로 항상 감기 조심하고요. 그리고 올해 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이런 특별한 날에 크리스마스에 우리 퓨즈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2019년을 한번 돌아보면은 사실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항상 우리 퓨즈분들이 이제 온앤오프에게 또 많은 사랑을 주셔서 저희가 정말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정말 퓨즈분들의 응원 덕분에 잘 극복해내고 퓨즈들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올해가 이제 다 끝나가는데 우리 퓨즈분들은 올 한 해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 또 2020년도가 곧 다가올 텐데 내년 한 해는 정말로 우리 퓨즈분들 그리고 저희 온앤오프 모두 행복한 일들과 즐거운 일들, 좋은 일들만 항상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많이 사랑하고 앞으로도 우리 쭉 앞으로 쭉 영원히 함께합시다. 사랑해요 퓨즈. 안녕.